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강 자료 제3파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그리고 주택법, 건축법 이 파트를 총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9쪽을 펴보시죠. 29쪽 보시면 테마 1 해가지고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절차 체계도 원이 나와 있죠. 이것은 여러분이 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한눈으로 딱 체크해 볼수 있도록 바로 만든 자료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고 이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체계도 2번입니다. 그래서 2번을 가지고 쭉 절차를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30페이지를 펴 보시죠. 이 30페이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절차가 상당하죠. 32, 33, 34, 35, 36, 37 여기까지 연결되고요. 그리고 38페이지는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거기에 계략적인 절차표를 또 써놨습니다. 자, 그래 우리는 30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면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6문제 나오는데요. 6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3문제 이상은 마치도록 공부 좀 하셔야 되겠죠.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적용되는 사업 시행 절차법이다 그랬습니다. 그 절차표를 쭉 보겠습니다. 체계도. 자, 먼저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돼요. 한번 주관경 개선사업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있고, 재건 이렇게 주관경 개선사업,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게 있죠. 이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회사죠. 국토에 사는데 이세 가지 사업은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죠.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때는 막아가는 게 아니고 먼저 이 행정청에서 10년을 내다보고 그 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요. 그 계획도 국토 전반에 대하여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책적으로. 이런 내용의 계획서가 만들어집니다. 국토총괄대장이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인데요. 이 국토교통부장이 그와 관련된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 이름이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이라 해요. 그래, 이 기본 방침을 수립합니다. 그래, 이 기본 방침을 수립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립하는데, 이 계획은 몇년 내다보고 수립하는가? 10년.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한다. 이 정도는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수립했다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가? 타당성 검토 주기는 바로 5년마다다. 이 수치 알아주시면 돼요. 자, 이 방침에 맞게 개별 도시의 장들은 자기 도시에서 향후 10년을 걸쳐서 그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계획을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을 합니다. 이 기본계획은 본 시험에서 꼭 시험에 나오니까 이 기본계획의 수립, 고시와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좀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건 꼭 시험에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본계획. 그래 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수립권자는 5명이 있다. 5명이 누구냐? 특, 광, 특, 특, 시장까지만.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군 쪽은요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해 있는 지역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거창하게 앞으로 10년을 줘서 무슨 지역은 주관경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무순적은 재개발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 하겠다. 무순적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정책을 담는 기본 계획을 군에서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명만 수립권자이다. 이렇게 좀 알아주셔야 돼요. 이네들도 자기 도시에 대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요. 바로 몇 년을 내다보세요 하냐? 이것도 이 기본이 나오니까 기본은요. 정책 계획서니까요. 수립하게 되는 기간이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한다. 그래서 10년마다 이건 10년마다 수립한다. 이것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같은 말이에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정책 계획서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느냐? 타당성 검토 중에는 무조건 5년마다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 이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 시의 경우요. 시. 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대도시가 아닌 시라고 하죠. 대도시가 아닌 시도 그 시장 수립해야 되는데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는 그 위에 도사님이 야, 너 수립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이 없으면 수립해야 합니다. 수립하고 나서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이네들인데요. 수립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하냐? 기준은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는 거.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거. 그리고 이 자들이 수립했다. 수립해서 고시를 하잖아요. 고시하고 나서 국토교통부장한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는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립할 때 절차가 있죠. 이 수립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이 정책계획서를 만드냐. 먼저 주민에게 공람시킵니다. 주민 공람을 공개 열람시킬 때 공람기간은 10살 이상 보장된다 이거 아시고 그 다음에 공람기간 끝나면 바로 지방의 의견청취에 들어가죠. 지방의회 의견 청취자 이 계획서를 보내면 거기서 며칠 의견 제시하는가? 60일이다. 60일이 지날 때까지 의견 제시 없으면 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에 걸치고 그다음에 심의 걸쳐서 수립해서 고시를 하고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거하죠. 이때 고시하고 나서 국장한테 보고한다. 이렇게 좀 흐름을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둘 것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는가? 10년. 몇 년마다 타당 검토해서 정비해가지고 기본기법 하냐는가? 5년. 누가 쓸 거냐가 5명. 군수안이다. 수립했다면 국토교통부장한테 뭐 해야 되는가?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다 보고는 해야 된다. 승인받는 게 아니고 보고한다. 이거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 계획서 포함할 때 어떤 내용의 것들을 정책 내용으로서 포함하는가?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 정비사업 관련된 기본 방향. 기본 방향이라는 것은 정책 방향이죠. 그리고 그 사업별 사업 시행 시기.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한 장소를 좀 밝혀줘요. 그래 정비구역으로 정할 예정인 구역. 이걸 약자로 정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비 예정 구역의 대략적인 범위도 밝혀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정비 예정격별 정비계획의 그 수립식 이반시기도 밝혀줘요. 언제 정비사업을 하게 한 계획을 짠다. 그 수립시기도 미리 예고를 해주죠. 이렇게. 자, 이때 이 기본계획을 공람하게 되는 주민들 중 눈치 빠른 주민들은요. 기본계획 속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 구인 정비 예정이 이렇게 밝혀지니까 어디에 재개발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혀지니까요. 이 기본계획을 공람했던 주민들 미리 가서 거기에 땅을 사들인다든가 있었던 토지를 분필해가지고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토지 분할해서. 또 분할해가지고 그 조그만 땅에다가 또 다세대 같은 건축물을 건축해서 구분소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 분할을 한다.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래서 분양받을 권리수를 늘린다. 이걸 현장에서는 지분적이라 하는데요. 이런 지분적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미리 이 정비 예정구역
바로 기본계획을 공람시키고는 이 기본계획을 공람시키고는 그런 공람 중인 정부 A정구역. 이런 A정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A정구역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행위를 못하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 그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시장위원회들이 바로 두 가지 행위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기간은 원칙 3년 이내로 하되 일에 하나요. 그 기간 1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제한을 해놓으면 제한된 그 지역에서 두 가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바로 30페이지 있죠. 30페이지 바로 정비 A정구에서 개발행위 제한해가지고 그 내용 바로 4번하고 5번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제한기간은 3년 이내인데 이래 하나요? 1년에 번에서 연장 가능하다. 이때 제한 행위는 건축물 건축하고 토지 분할이다. 이런 제한된 행위를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 별표. 이런 정비 A정구역이라든가 정수로 정비가 지정된 장소에서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처분을 모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 꼭 받으시고. 자, 이렇게 이제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해 나가게 될 때 정비 A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즉 수립 시기는 곧 이반 시기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도래했다. 정비계획 A정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반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중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만요. 바로 안전진단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그래 안전진단 실시해가지고 안전성에 이상이 있다라고 할 때만 재건축을 추진하게 하고요.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 싶으면 재건축을 억제하죠. 못하게 일단 막죠.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그 절차상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 앞서서 미리 안전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30페이지 3번 보면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위반을 위한 안전단 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때만 진행을 하는데 그 절차는 언제 이루어지냐.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하기에 앞서서 미리 합니다. 미리. 그래 이때 안전진단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먼저 안전진단은 누가 총대매고 하냐.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하는 겁니다. 위반권자가 바로 정비계획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언제 실시하냐. 이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A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이 계획을 만들기 전에 미리 안전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그 주택단위 내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단지 거 안전진단 실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사 들으면 그때도 실시해 주세요. 이 10분의 1이라는 수치를 꼭 암기하시고요. 이때 요청에 들어가면 이방권자께서는 재건축액 사업에 따른 안전화 실시부를 30인의 결정에서 알려줍니다. 이 수치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30인의 결정에서 알려줍니다. 3번 나와 있죠. 그 이방권자는 안전화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부터 30인의 실시부를, 안전화 실시부를 결정해서 요청에 나타납니다. 30일을 꼭 암기하시고 거기 동그라미 1번, 2번에 10분의 1, 10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서 요청한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4번. 그러면 만약 안전진단에 실시가 있게 되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냐. 안전진단 실시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다. 이겁니다.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이지 주택단지 안에 공동택만 그 대상이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은 그 대상인데 다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다섯 개는 제해됩니다. 제해됩니다. 제해돼요.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 다섯 가지를 여러분께서는 눈으로 콕콕콕 찍어서 새겨두셔야 되겠습니다.
턱이 나 있죠. 자, 먼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 좀 붕괴됐다. 붕괴돼가지고 이방권자 이거 하지 마라고 하면 그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붕괴돼버린 거. 또 구조안전에 이상해서 사용금지를 내려놓은 거, 이방권자들이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후불량 건축물수에 충족돼서 잔여금 처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지임도 같은 기반시설 설치한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도 어차피 도로 뜰 때 철거 안 되니까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다 실시해가지고 등급을 매겨놓기를 D급, E급으로 해놨다 그러면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나갈 때는 바로 이 이방권자께서 전문기관에게 의뢰해서 안전진단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때 의뢰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 바로 안전단 전문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토안전원 이런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맡깁니다. 돈 주고 맡기면 그네들이 안전진단 실시해서 결과 보고서를 이방권자에게 줘요. 요청한자가 있어서 요청에 의하여 실시가 이루어지면 요청한자에게도 갖다 주고요. 또 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네들이 안전진단을 의뢰받아가지고 실시를 하게 되죠. 그네들 안전진단 실시 결과서를 이방권자에 제출했다. 이방권자는 그런 안전단 결과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구속당하지 않고 그거 참고하고 지역 여건 참고하고 도시계획 참고해서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 자, 그 내용이 바로 5번에 나와 있죠. 5번. 그리고 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이방권자가 정비기금을 갖다 내는데 만약 요청에 의하여 아까 10분의 1상을 요청에 따라 실시를 해줬다 그러면 요청한 자에게도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것을 부담을 하게 그럼 할 수 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31표로 가셔서 자, 만약 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단 끝나고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 위반을 하자라고 결정이 나왔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됩니다.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바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죠. 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는요. 정비구역 지정고시는 정비계획 위반 결정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정비를 지정고시합니다. 그래 이 정비계획을 짤 때는요. 바로 정비계획에 있다가 그 계획에 따라 하고자 하는 사업 명칭을 정합니다. 재개발이면 재개발, 재건축은 재건축, 주관경 정비사업, 정비사업이다라고 주관경 개사업. 이렇게 명칭을 정하게 계획에 개발했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따른 정비군 어디까지 할 거야 라는 구역과 그 면적을 정확하게 정하죠. 그리고 이 사업자, 그 여러 가지 시설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주된 건축물 용도 같은 거 등등등,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시기, 필요하다면 국토에서 지구단위계, 또 정비사업 시행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그 계획 속에 다 집어넣죠. 그래서 이 계획이 결정났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정비도 이렇게 지정고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때 정비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 이방권자는 누구냐? 이방권자는 바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이렇게. 이네들이 이방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네들이 위반을 해가지고 여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그 시장하고 군수 있죠. 팔도되어 있는 시장 군수. 이네들은 지네들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지정하셔요. 근데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에 자치구청장이 계시잖아요. 자치구청장이 계시는 그런 특별시, 서울특별시, 6대 광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이런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청장이라든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가 정비계획만 위반하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하는데, 이런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해 가지고 그걸 청부해서 특별시는 특별시한테,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제출해서 결정해 달라고 해서 정비를 지정하셔요. 자, 이렇게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들은 위반 절차상 그 계획안을 그 사업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주민 서면 통보해서 바로 알려주고요. 주민 설명에도 걸치고 서면 통보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이 계획을 공람시킵니다. 공람시킨데 정비계획의 공람기간은 좀 길어요. 30일 이상은 돼야 된다. 아까 기본계획은 14일만 공람시켜도 되는데 이건 중요한 계획서니까 30일 이상 공람을 시키고요. 공람기간 끝나면은 바로 의견서 들어갈 때 타당할 때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바로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가는데요. 이 지방의 의견 청취에 들어가게 되면 의회에서는 60인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죠. 60일이 지날 때까지 의견 제시를 없으면 이의 없는 걸 간주합니다. 이 정도는 좀 정비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31페이지에 있죠. 31페이지 왼쪽 칸하고 오른쪽 칸에 그런 내용이 쫙 나옵니다. 자치구청장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를 약속 구청장들이 하는데 이네들은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그 계획 첨부해서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제출해서 정비구청을 신청하죠. 그래 구청장 등 시정신청에 의해 특별시장 광역시의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를 정해준다. 그리고 정비계획을 위반한 특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 위반권자 한다.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네들은 정비구역 지정권자 한다. 그래 서울특별시하고 6대광역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권자이고 구청장 등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들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셨다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위원회한테 다 보고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비구역을 딱 지정하셨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효과는 이 정비구역이 이렇게 지정되면 이 장소는 바로 국토협상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우시를 간주해요. 그리고 정비계획 내용 중에 국토협상 지구 단위 내용이 포함됐다면 그 지구 단위 계획도 결정우시를 간주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정비로 지정하면 이 안에서 행위 제한이 가해진다는 것. 정비 사업을 해야 하니까 행위 제한이 가해집니다. 행위 제한. 마치 도시개발구역하고 유사해요. 도시개발구역도 이렇게 지정고시하면 행위 제한이 가해졌던 거 아닙니까? 도시발굴역도 그래 이때 제한된 행위를 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 여기도 그래 허가권자 시정수 등인데 허가 받아야 할 사항의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도시발굴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도시발굴역의 허가 대상은 관공 토토토물 주 이런 게 있었죠. 이 정비구역도 허가 대상 건공 토토토물주 7개 크게 같은데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도시발굴역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산, 용도 변경까지 허가 대상인데 정비구역은 건축물의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허가 대상이고 대수는 허가 대상 아니다. 이것만 딱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공작물 설치, 토지 행정 변경, 토소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일개율상 쌓을 때, 그 다음에 중복벌제 식재, 경작지 안에서 임시계획도 허가 대상 똑같아요.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로서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고요. 시장수 등이 그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대리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평을 위반자에게 내게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도시개발구역은 삼삼하게 때렸는데 정비구역은 2년 2년 이렇게 2위로 때립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위. 여기는 약하게 때려요. 도시발굴 약간 세게 때립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범위하고 정비구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범위죠. 왜냐하면 이 정비구역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지역이에요. 노후불안층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신도시 만들고자 하는 지역인 만큼 더 세게 일반자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고 이렇게 도시발굴이나 청비구역, 기득권 보호구역은 똑같죠. 바로 그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들은
별도로 허가 또 받지 않고 30인의 신고만 하고 개소할 수 있다. 똑같고 도시발굴위원회에서 정부위원회에서 각각 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부상 개발인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똑같아요. 그리고 허가 신청받아서 허가 내주고자 하는 허가권자는 그 사업장의 시행자 있으면 시행자 의견을 미리 듣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허용상에 약간 차이가 있죠. 도시발굴격은 바로 허용상이 6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허용상이 7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허용상하고 여기서 허용상 6가지는 똑같아. 하나가 더 추가된데 이 정비구역은 노블랑슈 밀집해 있는 지역이니까 바로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은 허가 없이 허용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차이점이에요. 아무튼 이 정비관에서 행위조항을 좀 잘 생각해 두셔야겠는데 그런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를 보시면 그 별표를 볼까요? 토지동 소유자 이 정비 예정구로 묶여 있는 장소에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시 수립시가 들어가면 위반권자 위반해서 결정해서 정비를 진행해 나가면 좋은데 그걸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다 그러면 정비 예정구역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왜 정비를 위반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위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토지동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바로 정비계획 위반 후 제안을 하게 되면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알게 되는데 그때 반영 여부는 며칠에 이루어지느냐? 원칙 바로 제안부터 60일에 해줍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30일을 연장 통보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저기 3번 반영 여부 통보 이것만 받으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 만약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사업 시행 절차상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됐다 이 안에 토지동 소유자가 있다. 이 정비구역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건데요.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는 이 사업의 시행자가요. 관할 시장 군수등이 주로 사업을 와서 해주죠. 바쁘면 한국토지지동사 지방사 약적으로 토지주택공사 등을 하죠. 이네들을 사업 시행료로 지정해서 사업을 대신하게 합니다. 고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어떠한 조합을 만들지는 않아요. 조합 만들 일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게 되는 정비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자죠.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사업은 이런 공적 주체가 들어와서 돈 들고 와서 사업을 해주죠. 그런데 반해서 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비를 지정했다.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정비를 지정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동 소유자가 바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이자가 시행자로 등극해서 사업을 하죠. 다만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정벽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재개발사 파괴하여 정벽을 지어놓으셨는데 이 안에 있는 토의 농사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재개발 정비사업자가 안 만들고 그냥 여기 있는 토의 농사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 이 토의 농사자가 직접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은 무슨 사업만 가능하냐? 재개발사. 이렇게 토의 농사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자한테 사업할 때는 재개발 정비사업자만 만들지 않아도 돼요. 만약 토지 농사자가 재개발 정비사업자를 또 토지 농사자가 재건축 정비사업자를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로 등극을 하게 되어 있다. 사업장이다. 그럴 때는 조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조합을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 조합을 만드는 절차는 이렇죠. 이렇게 정비기다라고 증오시 하게 되면요. 이 안에 있는 토지 농사자가 늦어도 2년 이내 바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상하죠. 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해요. 그래서 구성해서 관할 시정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추진회가 구성되어지죠. 만약 2년에 이 정비구역 지정 후 2년에 이 추진회 구성에서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은 해제를 해서 없애야 됩니다.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승인신청이 들어가죠. 만약 승인을 이 기간 내에 받아냈다 그러면 이 합법적인 추진회 측에서 또이 승인 받고 난 날부터 늦어도 2년에 조합설 인가를 관할 시정구상한테 신청해야 되죠.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년에 신청하자면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을 해제하게 되죠. 그래 해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2년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해서 만약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인가 받고 바로 늦어도 30일에 조합 설립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함으로써 법 인격이 부여돼서 조합이 성립됩니다. 조합이 성립되죠, 이렇게. 이때 추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런 것들 그리고 조합설 민가 신청서 낼 때는 어떠한 동의 요건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 봅시다. 32페이지 보면 추진회 구성해가지고요. 정비구역 지정시 해라. 2번 구성범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바로 5명 이상의 요원으로 구성해라. 아주 중요해요. 5명. 그래 추진회 구성할 때 추진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몇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가? 5명 이상. 어떻게 해서 5명이 나오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추가 5자로 구성됐으니까 5명 이상의 추진으로 구성해라. 그리고 그 토지농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추진회 승인을 신청해야 승인 받아갈 수 있다. 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인 추진회가 된다. 그래서 3번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업무 대응은 1, 2, 3, 4, 7쫙 있죠. 정비사업 정합자 설계자 선정 변경 계략적인 사업 시행에서 작성 조합설 민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추진의 운영 규정 정하고요. 작성하고 토지농소자한테 이렇게 동의서 접수해서 민가 시행할 때 내고요. 그다음에 창립총회 개최하고 정관 초안을 작성하죠. 추진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추진회 위원장 뽑고 찔때이막 돈을 뿌려가지고 위원장 해보려고 그런 문제를 또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 조합을 설립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관할 시장 군수등이요. 관할 시장 군수등이 그 정비사업을 지원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아서 얘네들한테 토지농소자가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지네들이 토지농소자한테 동의받고 해가지고 시장군수님한테 바로 조합설 민가를 신청할 수 있죠. 그럴 때에는 몇 년에 조합설 민가를 신청합니까? 3년에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벽을 또 해제당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2번, 3번 사이에 보는 손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 지원을 하려는 경우는
추인을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추인회 측에서 정비사업 점합조를 추진회 측에서 정비사업 점합조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선정할 수 있는 시기하고 방법을 좀 봐두세요. 언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냐? 합법적인 추인회다라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정수한테 받은 후에 이런 정비사업 점합조를 선정할 수 있고 선정 방법은 경쟁 입찰을 원천합니다. 다만 이해상 유찰이 되면 수익약으로 선정이 허용된다는 것. 자, 그리고 이 추인회 측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그랬죠.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시점은 조합설 민가신청서를 내기 전에 합니다. 민가신청하기 전에 미리 창립총회를 개최하죠. 창립총회 개최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이 정관 확정하고요.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도 선임하고 대원도 선임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추인회 측에서는 30인회 바로 설립인가 받았다. 그러면 30인회 이 조합에게 모든 회계장과 같은 서류를 인수인계에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조합이 포괄승계에서 권리물을 안고 가게 되죠. 5번 추인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물은 조합이 포괄승계에서 책임 안고 간다. 33페이지 보면은 이 조합 설립 바로 인가를 신청할 때 조합 설립 추인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공공지원사업에서 추인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토지노동자가 직접 인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 누구한테 인가를 신청해서 받아가냐? 인가권자는 시장 군수이다. 시장 군수 등이다. 이거 아시고 이때 인가 신청을 하게 될 때 확보해야 되는 동의권이 아주 중요하죠.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노동자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얼마의 동의를 받느냐?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33페이지 왼쪽칸에 보면 1. 재개발, 재건축, 사업, 조합설 민가 신청과 설립인가 해서요. 가로 1번. 재개발 사업 추진에 추인회가 추진을 설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노동자가 조합 설립 시 시정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고자 할 때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하냐? 이 안에 있는 토지등소자 4분의 3 이상 및 동시적입니다.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를 얻어서 그걸 첨부해야 바로 조합설빙가를 내줄 수 있다. 그때 동의하든 안 하든 설립인가 받고 30년에 등기해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성립되면 동의 여부를 분명하고 재개발의 경우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소자가 의무적으로 강제로 모두 다 조합원이 된다는 걸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건축 사업 추인회 또 추인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토지노동자가 시장사한테 조합사업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것도 숫자를 꼭 암기를 잘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 이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될 때 이 정비구역이 편입되어 있는 모양새가요 종전에 이렇게 주택단지가 조성이 되었었는데 주택단지만 이번에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부로 지정한 게 아니고 주택단지 옆에 있는 주택단지가 아니지까지 바로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부이다라고 이렇게 지정했다. 이렇게 지정했다면 주택단지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자들도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됩니다. 이때 이 안에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하고 여기는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가 이걸 꼭 알아셔야 돼요. 먼저 이 주택단지 안에 한동 한동 있을 거 아닙니까? 10동 있다 합시다. 이때 10동을 전체를 하고 한동 한동을 각 동별을 합니다. 그때 각 동별하고 전체를 딱 나눠가지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 각 동별은 숫자가 적은 개념이니까 좀 적어요. 그리고 전체는 큰 개념이니까 큰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각동별 구분소유자의 가반수의 동의와 그리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건축물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바로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 그거, 가반수 4분의 3, 4분의 3, 4분의 3, 3분의 2 이 수치를 정확하게 머리에다 깨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요건 맞춰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라고 인가 신청했다, 인가 받았다 합시다. 인가 받았다 해서 조합은 성립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까지 해야 조합은 성립된다? 등기한다. 이게 중요해요. 등기는 30일에 설립인가 받고 나서 주된 사무소에 가서 설립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 이렇게 설립등기를 하면 조합은 성립된다는 것. 조합이 성립되어졌을 때 아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구성원이 조합원은 정비구역 내 토지동 소자면 의무로 다 조합은 되고 동의했든 안 했든.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다르다.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성립되면 그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런 자들은 조합으로부터 매도 청구 당해서 팔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정비관에 토지만 건축만 소유하고 있는 자는 애당시부터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조합원이 될 수 없기에 그네들도 매도 청구 당하고 빠져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33페이지 오른쪽 칸에 보면 1번 이런 조합은 법적으로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에 대하여 정비법상 내용을 먼저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합은 자격 조금 전에 자세히 했으니까 꼭 읽어두시고 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공유자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 다 조합원을 인정하지 않고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 지위를 준다 이런 것도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에는 반드시 총회를 두고 총회에는 바로 조합원 전체 성원이 함께하는 조직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회로서 바로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대원회를 꼭 둬야 된다는 것.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의 경우는 그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을 둘 수가 있다. 그는 50명, 도시개발법은 50명 둘 수 있다. 근데 정비법은 대원의 경우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꼭 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이 시행자일 때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기죠. 이때 시공자 선정식에 그래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 주죠. 돈 주면서. 그래 그때 공사 맡은 사람이 시공자가 되는데 건설업자라든가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선정합니다만은 이 시공자 선정은요 이렇게 조합이 시행되다 그러면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시공자를 선정하면 돼요.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해상 입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경쟁 입찰 다시 자 이 조합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중에서 시공을 선정할 때 선정식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을 하는데 선정 방법은 조합총회에서 바로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조합원 수가 적은 100명 이하인 사업장은 조합총회를 통해서 정관으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이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됐다. 그럴 때 이 토지등 소유자인 시행자는 언제 이 시공자를 선정하는가? 시공자 선정식은 사업 시행기서 작성해서 사업 시행가 받고 나서 사업 시행인가 받고 나서 바로 지네들이 만든 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규약이 정함 따라 시공을 선정하지 경쟁 입찰 방법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밑에 창고표에 나 있죠. 창고표 아주 중요하고요. 별표 꼭 봐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34페이지 이하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죠. 8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